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명지대학교의 이영공 교수입니다. 자, 우리 경제 용어 잘 풀어드려서 경제신문 쉽게 읽도록 이렇게 유도해드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맞벌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전에는 맞벌이가 거의 없었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벌입니다만 맞벌이라는 게 많이 생기면서 재산에 대한 부부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용어를 오늘 하나 가져 나온 게 바로 부부 별산제라는 겁니다. 사실은 이거 참 우리 한국적 생각으로 보면 그런 용어 쓰는 자체가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좀 껄쩍지근하긴 해요. 근데 현대적 사고로 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. 부부가 각각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 하고요. 혼인 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. 요거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의 재산으로다가 인정을 해서 각자가 관리 사용케 하는 제도를 부부 별산제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뭐 저희 같은 세대는 아직도 부부 별산제 없죠. 뭐 그냥 다 우리 거 해 가지고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정이 이혼하는 경우는 이제 그냥 뭐 복잡해져요. 근데 부부별산제로 해놓게 되면은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계산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. 각자 갖고 있던 거 갖고 가면 되니까. 그런데 이거는 현대 생활을 하면서 생긴 컨셉이 남녀평등. 두 번째는 맞벌이가 많이 생기고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도 충분히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을 한 거를 인정해야 된다. 이런 데서 나온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걸 부부 별산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오늘부터 여러분들 별산 잘 한번 이렇게 잘 따져놓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시세 조정이라는 얘기 가끔 나오죠. 시세를 조정한다. 주가 조작 또는 작전이라고 불리는데 이거 좋은 겁니까? 나쁜 겁니까? 이게 조작이라는 얘기 들어가면 또 조정이라는 얘기 들어가면 왠지 껄쩍지근하고 나쁘죠.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을 우린 시세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. 사실 여기 작전 세력주 또는 작전주, 작전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나쁜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을 왁 작전에 몰아집어넣어서 쫙 주식을 가격을 올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비싼 가게 딱 팔아버리고 쫙 플라이트 날려버리는 아주 나쁜 거죠. 이때 쓰는 용어가 시세 조정 또는 주가 조작이다.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작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. 그리고요. 세 번째 오늘 드릴 용어는 시차 임기제라는 건데요. 이 시차 임기제는 전차 이사진이 있으면은 다 같이 이사를 똑같은 임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선임하고 하는 사람을 자꾸만 시차를 둬서 임원을 선임하는 것을 시차 임원 임기제다 또는 시차 임기제다 또는 시차 임원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걸 왜 쓰느냐? 이거는 한꺼번에 임원들이 교체가 된다는 것은 회사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 하나.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적대적 M&A가 들어와서 그 회사를 인수했다 하더라도 임기를 보장하는 입장을 늘려놓음으로써 함부로 사람들을 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장벽을 쳐놓는 데서 이런 시차 임기제가 사용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드릴 용어는 NGO입니다. NGO는 우선 Non-Government Organization, 즉 비공식적인 정부기관이다.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정부기관이 아니다라는 얘기고요. 또는 정부단체가 아니다라는 얘기 뜻이죠. 그런데 NGO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굉장히 힘이 셉니다.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. 굉장히 활동들도 많이 좋은 거 많이 하죠. 환경단체 이런 것들. 이런 거를 정확히 Non-Government Organization, 즉 NGO라고 얘기하는구나.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